여러 가지 레몬 맛이 없어요. 이 집은 오리고기만 해갖고 어? 기똥찹니다. 왜 여기 와서 먹으면 막 잠자다가도 생각이 나요. 기분 짱! 선택의 여지 없어도 사람들 밖에 끊이지 않는 단일 메뉴 맛집. 그 인기 비결은 주인장의 끊임없는 정성과 자부심이 빚어내는 기뻐 한결같은 맛 때문이 아닐까. 금발의 미녀 모델, 파랑눈의 미남 탤런트. 최근 한국 연예계에도 다국적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귀여운 외모와 말투로 스타덤에 오른 외국인이 있는가 하면 영화 배우의 성우, MC 등 다양한 영역을 넘나드는 만능 엔터테이너에 한중일 3국의 꽃미남으로 이루어진 예비 아이돌 스타까지 그야말로 외국인 연예인 전성시대라 할 수 있는데요. 종횡무진 활약하는 외국인들의 모습을 VJ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대한민국 연예계 우리가 접수한다.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은 글로벌 연예인 시대. 고니쥬와. 안녕하세요. 스타의 꿈 찾아 코리아행 환상평급 열차 탄 이방인들. 이제 그들의 시대가 열렸다. 외국인 스타 하면 떠오르는 인기 절정의 주인공이다. 안녕하세요. 다올이에요. 오늘은 만상급 촬영 이사서요. 한 오락 프로그램의 출연자에서 연예인으로 변신을 서는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만큼 바쁘다는데 사우리의 매력은 어눌한 말투와 애교 있는 모습. 사람들의 현장 녹이는 건 시간 문제다. 귀엽잖아요 얼굴이. 사우리 몸매에 제 얼굴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이 얼굴이 뭔 하나 들었어야 하면 안티지 안티. 다른 분들보다는 솔직한 게 너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정말 정의가 매우 좋습니다. 사우리 언니 사랑해요. 연애탄 건너 한국에 온 지 겨우 1년. 아직 우리말이 서툴다 보니 방송 대본 나왔다 하면 매니저와 읽고 또 읽고. 한국말 잘 못 읽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읽으셨으면 빨리 외워요. 예전에는 뭐 진짜 모르는 게 많았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많이 늘었어요. 실력이 많이 늘어서. 이제는 뭐 거의 다 혼자서도 대본 연습 많이 하고요. 가방 안까지 공개하는 털털한 성격인데 여기도 핑크 저기도 핑크. 사울이상 핑크공주 맞습니다. 맞아요. 사울이가 너무 좋아하는 책이에요. 우째 글씨보다 그림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어디요? 이런 거를 많이 읽으면 한글만 많이 늘어요. 인기 많아져 매일 강행군이지만 이 또한 행복이 아닐까. 앞으로도 사울이 많이 많이 응원해주세요. 바이바이. 빼놓을 수 없는 또 한 명의 외국인 스타는 뚜렷한 이목구비의 에바. 실물이 훨씬 더 예쁘세요. 너무 예뻐요. 몸매도 좋으시고. 몸매는 건강해요. 화장 안 하면 못 알아봤었어요. 네, 요즘 사람들이 화장 안 해도 좀 알아봐요. 인기 상한가니 방송에서 광고 촬영까지 스케줄은 그야말로 줄줄이 사탕이요. 많은 의상 준비는 필수다. 열벌? 간해복까지 합치네요. 최근엔 일일 드라마 출연을 확정. 안방극장 시청자를 또 한 번 사로잡을 예정이라니 한마디로 에바의 전성시대. 외국 사람도 그런 피해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이 좀 바꾸는 시대인 것 같아요. 외국인 연예인의 인기 급상승하니 스타의 꿈 이루기 위해 위풍당당 한국당 밟은 꽃미남들도 있다. 한국! 일본! 중국! 우리는 당당이에요! 한국은 물론 세계를 공략할 월드스타로 키우기 위해 한 대형 기획사에서 공들이고 있다는데 2년 전에 뭐 오디션 보는 기회가 한국에서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디션 붙어서 예, 한국에서 가수를 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꽃미남 총집합하니 관심 집중, 시선 집중은 뛰어놓은 당상이라고. 외국인이 있으면 신기하다, 특이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일단 처음에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는 한국뿐만 아니고 뭐 동남아권도 있고 외국도 있으니까 더 진출하기 위해 그쪽 친구들이 들어온 거고요. 아직 한국말이 서툰 외국인 멤버들은 하루 5시간 노래 연습을 한단다. 아, 떨려. 가정스러운 말투에 뻔뻔한 그 모습. 준영아, 뻔뻔 해봐. 생각처럼 쉽지 않은 게 한국어 발음. 그 뻔뻔한 있잖아요. 뻔뻔. 여기서 계속 안 돼가지고요. 중국에서 그 사성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말할 때 이렇게 운율을 가지고 원래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 우리나라에서 노래할 때 줘야 되는 포인트를 잘 못 짚을 때가 많고. 노래의 춤 연습까지 모두 끝나면 어느새 늦은 저녁. 이제 우리 다 하우스. 그렇죠. 숙소예요. 예. 맨날 숙소 갈 때가 제일 편하죠. 예. 행복해요. 예, 행복. 2년째 한 공간에서 한솥밥 먹으며 합숙 중이라는데 힘든 연습에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노래만한 특효약이 없단다. 오래니와 유메가루 이런 정도로 일본말이라서 아래 자막으로 예. 뭔데요? 이거 하고 이게 하고 싶다 계속 하고 싶다 나 꿈을 계속 이루고 싶다, 예, 이루고 싶다. 예. 한창 배고플 나이 땀 흘린 후 먹는 짜장면은 언제나 꿀맛 하지만 마음의 허기는 달래지 못한다. 일본에 있을 때는요 저도 부모님이랑 같이 살았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밥 나오고 밤에 집에 들어오면 밥이 있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리고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좀 속상한 것도 있고. 열심히 하고 나중에 진짜 최고한 가수 될 거예요. 외국인 국적 다양한 스타의 꿈을 이루는 방법도 가지가지. 나 홀로 연예인 준비생까지 등장했다. 저는 일본에서 라나나예요. 현재 프리랜서 패션 모델로 활동하는 라나나는 벌써 골수 팬까지 생겼을 정도. 저는 솔직히 실물이 훨씬 예쁜 것 같아요. 이제 라나나가 스타가 될 준비를 하는 시간. 들어가요. 연습해야 돼요, 집에서. 연예계 데뷔를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춤 삼매경에 빠진다는데 유리창을 거울 삼아 자신감을 미천 삼아 언젠가 찾아올 기회를 꽉 잡기 위해 꾸준히 자기관리를 하고 있단다. 이번엔 만능 엔터테이너의 기본 항목이자 예의덕목인 노래 연습이 이어지는데 어디 한번 들어봅시다. 내 미래를 걸어버리고 그대의 두 손을 잡았어. 미녀들에서 나 겉보기에 좀 바보 같잖아요. 근데 나 진짜 공부 잘해요. 그런 모습 좀 보여주고 싶어서. 드라마 시청은 나는 나만의 특별한 공부법. 한국어 배우는데 이보다 더 훌륭한 교재는 없단다. 시끄럽게 했어. 연습하고 또 반복하는 건 꿈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서 꼭 연예인이 되고 성공하고 싶어요. 연예인 희망하는 외국인 많다 보니 출입국 관리 사무소는 언제나 북적북적 관리될 틈이 없다 없어. Why did you come here? To teach. Yeah, I would act. 단순히 영화로 온 거잖아요. 근데 지금 TV도 나오고 뭐 CF도 찍고 하니까 부럽죠. 만약에 본인에게 기회가 생기면? TV 출연할 잡죠 그러면. 다 그런 기회를 잡아야죠. 외국인 연예인으로 활동하기 위해선 E6라 불리는 예술 흥행 비자를 취득해야 한다는데 어떤 그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그 방송 출연이나 가수 또는 음악, 광고 모델 이런 걸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연예 활동을 할 수 있는 할 수 있도록 허가된 비자고 예술 흥행 비자가 있는 외국인은 3,800여 명. 출발권 위반으로 위반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는 페널티가 주어지겠죠. 본래의 입국 목적과 다른 활동을 할 경우 때때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도 있다. 글로벌 시대 외국인 연예인의 한국 진출은 막을 수 없는 흐름. 외국인 연예인 전문 기획사까지 생겼다. 어떤 방송이 어느 사람한테 과연 그 이미지에 이득이 되고 또 자기가 원하는 배역을 적절한 그 캐스팅을 맞춰서 줄 수 있을까라고 하셨는데 특정한 인물을 뽑기 위해서 사전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 찾는 건 많으니 길거리 캐스팅은 기본. 주로 밤에 이제 외국 친구들이 많이 나와서 놀고 이러니까 저도 이제 그들이랑 같이 노는 분위기로 가서 목표물 발견하면 돌진! 홍성명의 비자 여부 확인한 후 연예인 제이 들어가는데 Of course I will do it. 이때만을 기다렸다. 꼭꼭 숨겨뒀던 점솜씨 즉석에서 선보인 후 완벽한 마지막 세레머니. 아따 이 총각 피가 넘치는구만. 오늘도 흙 속에서 또 하나의 진주를 찾아낸 캐스팅 매니저. 그의 노하우는 무엇일까? 느낌이 가는 분 그냥 보이는 대로. 끼가 있다. 있어 보인다. 아니면 솔직히 잘생겼다. 예쁘다. 이런 것. 또 다른 외국인과의 만남. 행여 이상한 한국인이라 오해받지 않기 위해 진심과 예의를 다하면 닫혀있던 마음의 빗장 풀고 덤으로 개인기까지 보여준다. 엄마고 나를 신해 애기고 너무 귀여워 몰라요. 맞다 몰라요. 네, 저도 기회가 있으면 나오고 싶다거나 뭐 이런 뭐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거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외국인 연예인의 활동 영역은 점차 넓어지고 있는데 TV 프로그램 출연은 기본이요 광고와 게임성 목소리 출연까지 그야말로 무한대.
장사밖에 외국인 설 자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도 이제 저마다 끼가 있고 그 꿈을 이루고 싶은데 막상 여기서 이렇게 할 만한 게 없으니까 이제